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성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유실된 보성군 미륵천입니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하천을 정비하고 물길을 조성하는 데 한창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 저희 육군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장관은 직접 삽을 들고 집중호우 때 무너진 하천에 내려가 마대 쌓는 작업에 동참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복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피해받은 농민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빨리 복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체 피해액이 45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안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성지역 130여 곳을 복구하는 데에는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